Hi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주니얼 타임즈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트렌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Korean Fashion Forecast. 자, 우리나라의 패션 예보 뭐가 되겠네요. 예상하는 바가 되겠는데, 뭐 패션에 관심이 다들 많으시죠? 오늘은 grammar 포인트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e eye-catching colors and bold prints that Korean fashion is renowned for will remain trendy this year. 자, 이 문장을 한번 보면서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주어 덩어리가 어디까지일지 하고 생략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보이시나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The eye-catching colors and bold prints. 한 다음에 that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that이 바로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Korean fashion is renowned for. 한국의 패션이 아주 유명하기로 유명한 한국의 패션이 이걸로 유명하죠 라는 부분이에요. 뭘로 유명한가요? 자, 눈길을 확 끄는 색깔과 그리고 대담한 그런 프린트 무늬가 어떻습니까? 올해에도 여전히 유행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패션이 이런 걸로 유명하더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그런 문장이 뒤에 이어지는 관계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생략도 가능하죠. 자, 주어는 당연히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자, 이따가 우리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Korean fashion is distinguished for blending traditional elements with modernity. 자, 한국의 패션은요, 이걸로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For. 자, blending 섞는 것이죠.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성을 함께 blending, 섞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mix and match처럼 이게 바로 우리나라 패션의 중요한 특징,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It is never at a standstill, but constantly evolving. So, if you want to look chic, you need to stay informed of all the trends. 자,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패션 특징은 절대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크해 보이기를 원한다면, 세련되어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트렌드를 잘 informed,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Here are some of the styles that are trending now in Korea.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트렌드, 핫한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sized clothing has been popular for some time. 그렇죠. And the trend will likely continue in 2023. 지금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옷이 딱 붙는 것보다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oversized, 되게 루즈한 핏의 그러한 옷이 어때요? 한동안 인기를 끌었고 그러한 경향은 2023년대도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ou can achieve the casual comfortable look with an oversized shirt or a pair of wide leg pants. 자, 여러분은 좀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옷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조금 사이즈가 오버핏의 그런 셔츠하고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서 입으면 말이죠. Koreans particularly like wearing voluminous shirts because they can match them with anything and wear them for practically any occasion. 자, 한국인들이 특히 조금 풍성한 셔츠를 입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요. 그게 편하다는 거죠. 어떤 것하고도 매치하기가 참 좋고 또 어떤 경우에도 입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옷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The eye-catching colors and bold prints the Korean fashion is renowned for will remain trendy this year. 자, 아까 봤던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renowned라는 부분을 조금 컬러를 해봤습니다. 유명하다라는 거죠. 이걸로 참 이름을 날리고 있다. 유명하다. 잘 알려졌다라는 거죠. 한국 패션이 유명하기로 아주 이걸로 유명한데요. 그 유명 한국 패션의 유명세를 갖고 있는 눈길을 확 끄는 색감과
또 대담한 프린트와 같은 이러한 특징들이 어때요? 올해도 계속 트렌드한 경향으로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Koreans often engage in color blocking, which is a term used to describe wearing two or more solid colors in one outfit, such as a bright pink shirt with blue polka dotted pants. 자, 여기 보니까 컬러 블로킹 일종의 이제 패션 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많이 입기를 즐겨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용어냐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solid color라는 거는 단색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가 무늬가 있지만 여기는 다른 뭐 색이 없고 하나의 뭐 navy color 하나잖아요. 이렇게 단색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보통 solid color라고 하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solid color를 한 옷에다가 뭐 색깔이 대조된 두 개를 이렇게 입는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밝은 핑크색 셔츠하고 이거는 폴카 다리든 뭘까요? 물방울 무늬를 얘기를 하죠. 푸른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팬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매칭을 해서 입는다든지 그런 거에 약간 조금 확 튀게 대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컬러 블록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Koreans also use bold prints to add individuality or to make a statement. 아까 이제 우리가 bold prints가 유명한 경향이다라고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담한 프린트를 사용하는 옷을 즐겨 입습니다. 개성을 더하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Pairing bold prints with plain hues will give you a more subtle look. 그래서 대담한 프린트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색조를 같이 페어링하는 거예요. 같이 매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더 미묘한 느낌의 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Meanwhile, a style exclusive to Korea is the modernized 한복.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앞에서 말했던 oversized shirts, color blocking, 이런 거는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뭐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 패션 트렌드겠죠. 그런데 한국에만, exclusive하게, 한국에만 단독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스타일은 우리나라 옷이죠. 바로 한복입니다. 현대 개량화된 한복인데요. The modernized 한복 retains the beauty of traditional 한복, but is more casual and comfortable as it emulates everyday wear. 자, 현대화된 한복, 다시 말해서 개량 한복은 뭘 얘기하느냐?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은 보유를 하되 가지고 있지만 보다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제대로 갖춰 입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복을 약간 모방해서 일상복을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 한 거죠. Emulate라는 거는 따라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복을 좀더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변형한 거를 그것을 modernized 한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hile there are many ways to mix and match, the most common items include balloon skirts or pants and wrap tops. 자, 이 한복을 믹스 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흔한 아이템들은 약간 풍선같이 우리 이미지도 좀 나와 있지만 이렇게 뽕 되어 있는 이렇게 balloon skirt라든지 혹은 바지 그리고 랩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탑 상의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개량 한복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Modernized 한복 gained immense popularity by appearing in the music videos of famous K-pop stars, including Blackpink and BTS. 자, 개량 한복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Gained popularity. 근데 이게 특징이 뭘까요? K-pop 스타, 블랙핑크나 BTS가 개량 한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나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봄으로써 사실은 아까 exclusive to Korea 한국에만 약간 단독으로 이런 느낌이었지만 거기에만 국한된 이런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또이 자체가 조금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의 패션 트렌드 2023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아까 봤던 그 문장 속에 관계 배우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패션으로 유명한 눈길을 끄는, 그죠? 한국이 이런 걸로 유명하죠라는 말이죠. 눈길을 끄는 색감, 과감한 프린트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올해에도 유행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들어가야 될 단어.
생략도 가능한 그 단어 뭘까요? 바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